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죠. 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 싶고, 법대로 하라는데 무슨 법이 이렇게 어렵냐 싶을 때 이곳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시죠.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30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도 있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모두 자식들 때문이었죠.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제 화병은 나이가 갈수록 쌓여만 갔죠. 저는 남편을 그저 아이들 아빠라고만 생각하면서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티를 냈던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는 사이에 남편이 제 휴대폰을 열어봤고 그 남자분과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는 욕실에서 막 나온 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고 저희 머리채를 잡고 이방저방 끌고 다니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겨우 일으켜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이 50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연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과 식사하고 대화 나눈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사하고 대화만 한 거, 이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네.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일컬으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네, 그럼 본 사연의 경우는요? 본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이 어느 정도 만남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동호회 회원으로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이성 간의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면, 그리고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의 대화 내역에서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는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므로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문자에서 뭐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육체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는 보고 있죠. 네. 네, 사연자분은 남편과 지금 이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밥 먹고 문자 한 것만으로도 부정의가 된다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겠죠.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거는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 사유에 의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록 이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또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게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배치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네. 혼인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네. 그러한 배우자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야 할 우려가 없고 네. 사회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함으로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또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려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네.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네.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경우는 가능할까요? 본 사연에서 이제 비록 사연자님이 최근 부정행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거부터 이어져온 남편분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네. 최근에 전치 3주의 무지막지한 이제 폭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 이상의 행동이었다라는 네. 것이 인정이 되면 네. 그리고 또 남편이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없고 혼인 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하면 사연자님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혼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전치 3주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많이 이제 상해가 있는 경우가 전치 2주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비록 본인이 잘못하긴 했지만 평생 남편분의 폭행과 폭언 속에서 살아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방법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 이혼 청구는 하시되 이제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도 형사 고소하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접근 금지가 가능한 거죠? 네,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의 경우에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신변 안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남편분이 그 사연자분을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자녀가 있거나 남편을 어떻게 형사고소하나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혼이 아닌 가정 회복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가정 내 폭력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이에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배우자를 전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수강 명령 뭐 이런 걸로
그 폭력적인 부분을 좀 없애는 부분도 가능하니까 형사 이제 고소나 절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30여 년간 결혼생활 중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동호회에서 한 남자분을 알게 되셨고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요. 비록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의 대화에서 이성 사이에 나눌 법한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사연자분에게 남편의 폭행, 폭언 그리고 과거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전체 3주의 폭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이혼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혼 청구 이외에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등을 통해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